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고마움의 의미, 영국 여왕의 눈물과 병사의 희생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들에게 영예의 십자훈장을 수여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해 팔과 다리를 모두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서 나온 병사가 있었습니다. 훈장을 달아주던 여왕이 병사 앞에 섰습니다. 그 병사를 보는 순간 여왕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병사의 모습이 큰 감동으로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훈장을 다는 것을 멈춘 채 뒤로 돌아서서 한참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 후 여왕을 통해 훈장을 목에 건 병사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린 여왕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과 여왕 폐하를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제 몸을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병사를 감동시킨 것은 훈장이 아니라 여왕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훈장의 의미도 소중했겠지만 자신의 희생을 고귀하게 받아주는 여왕의 눈물이 병사로 하여금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철책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국군 장병들, 화재의 현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소방관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호해주는 경찰관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내가 잘 보내서 생긴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으로 보내는 하루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 응원하고 감사의 말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하거나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곧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원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고마움의 의미, 영국 여왕의 눈물과 병사의 희생이었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원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